자 그럼 이제 그거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기초서로 보시게 되면 26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요번에 우리 이교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 개업공인중개사란 표현 자체가 되게 낯설 거예요 그래서 요걸 제가 기초니까 차근차근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개업공인중개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나는 처음 듣네 이거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과거에는 여러분들 이분들. 중개업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이거 이제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2014년도 7월 20일. 9일 날 이게 지금 오늘날 배우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라는 이 용어의 정의로 이게 바뀌게 된 거예요. 이제 요거가 바로 기초 수업이에요. 자 그러면 2014년도 전에 이 중개업자라는 표현이 얼마나 웃긴 건지 우리가 한번 과거 얘기지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중개업자가 된다는 얘기는 질문해 볼게요. 자격증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응? 중개업자. 있어야죠. 사무실의 사장님이니까요. 자, 근데 이게 자격증을 따서 영업하는 사장님을 중개업자라고 불렀는데, 이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 시중에 여러분들 자격증 갖고 영업하는 전문인들이 맞죠.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여성분들이 오전에 많으시니까, 예를 들면, 야, 니네 남편 뭐해? 우리 남편은 세무사야. 야, 근데 그 때대된 그 대학 동기, 걔네 남편은 뭐야? 어, 법무사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니네 남편은 뭐야? 그랬더니 여러분 뭐라 그래요? 우리 남편 업자, 업자, 업자. 그럼 업자 이렇게 딱 느낌이 드는 순간 어때요? 좀 전문성이 느껴져요. 사기꾼 냄새가 살살 나요. 아니 자격증을 따서 영업을 하는데 업자라니까. 아니 자짜를 이렇게 자격증 갖고 하는데 자짜 붙이는 자격증이 있나요?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회계사 다사자 붙이잖아. 그여 그러니까 업자가 뭐냐고 업자가. 그 이게 좀 웃기잖아. 그래갖고 요거를 2014년도에 이제 법을 개정을 하면서 개업공인중개사로 바꾼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은 이게 편안하게 볼수 있지만 저는 매일 하는 입장에서 볼때이말 자체도 저는 조금 언발란스하는 느낌을 지금까지도 지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자격증을 따서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세 가지 방법이 오늘 좀 이따 용어의 정의 나올 거 미리 다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공인중개사라는 용어의 정의가 있습니다 이 공인중개사라는 용어의 정의는 뭐냐면 올해도 합격자가 제가 볼때 몇몇 명 나올 거예요 그럼 작년에 합격자가 3만 5천 명이라면 이 자격증을 따서 집에다가 액자 껴서 가만히 보관하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을 다 공인중개사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아는 지인이나 친구들이나 또는 회사 동료들 중에서 야 아유 너그 시험 저 공부하러 갔구나 야난 옛날에 21회 땐가 20회 땐가 난 그때 땄지 이런 얘기 하는 동료들 많죠 그 동료들이 다 공인중개사야 합격자들 올해도 합격자 공인중개사가 몇만 명 나올 거예요. 이게 공인중개사야 근데 이 자격증을 따서 선생님 저런 나이가 26이라 이거 따자마자 뭐 제가 사무실을 오픈하기는 좀 그렇고요 일을 좀 배워보고 싶어요 라고 한다라면 남 밑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예요 남 밑에 일을 배우로 들어가면 소속되는 거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 젊은 친구분들 요새 많이 와요 학원들마다 그러면 자격증을 따서 뭐 하는 거예요 취업을 하는 거 맞죠 취업을 하게 되면 바로 소속 공인중개사가 돼요. 근데 아유, 선생님. 아유, 제가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선생님, 자격증 따면 누가 저를 취업시켜 주겠어요? 선생님 같으면 저써 주겠습니까? 그저 저는요. 뭐 실무 경험은 없어도 사회 경험은 많으니까 저는 따면 막바로 오픈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 좀일 잘하는 애들 두고 저도 좀 배워 가면서 제가 한번 해 볼게요, 선생님. 그러면 사무실을 뭐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라는 이 내용은 세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따서 보관하는 분, 자 젊은 친구분들 취업하는 분, 사무실을 오픈하는 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요 3번에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 요 부분이 처음에 나왔을 때 너무너무 속상했던 게두 가지예요. 강사 입장으로 속상했던 것은 뭐냐면 봐봐요, 매도인이 개혁공인중개사한테 집을 팔아 달라고 하자 개혁공인중개사가 매수인에게 집을 보여줬더니 개혁공인중개사에게 질문이 와서 너무 길지 않아요? 그갖고 제가 이게 너무 기니까 이거 어떻게 강의를 해? 그갖고 이걸 줄여갖고 개자와 공자를 줄여서 아까처럼 개공이 개공이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랬더니 인터넷에 글이 떴더라고요. 우리가 개냐고. 자, 그럼 어떻게 불러 그러면? 그리고 위에 것도 기니까 여기 소자하고 공자 줄여갖고 요건 뭐라고 불러요. 소공이 첫 시간에 좋아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학원 선생님들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개공이 소공이 소공이 개공이 이렇게 부를 것이고요. 그게 바로 그 얘기야. 근데 결국 그럼 이게 개업공인 중에 사인 이분이 사무실의 사장님이고 대표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 봐봐 여러분들 변호사 있죠? 그럼 변호사 자 사무실 오픈한 거야 안한 거예요? 변호사 사무실 오픈했어나 개인 사무실 이해되죠? 그러면 변호사예요 개업 변호사예요. 니네 남편은 뭐야 개업 변호사 니네 남편은 뭐야 개업 세무사 자 개업 법무사 이렇게 불러요 그냥 변호사 세무사예요 근데 우리는 왜 맨날 이렇게 개업을 해야 되냐 도대체가 난 아직도 이게 이해가 안가왜 개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개업이란 말이 붙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공인중개사라는 용어의 정어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의견은 이 공인중개사라는 용어에 있잖아요. 집에 보관하는 분은 나는 궁금해. 보관하는 분을 굳이 불러면 뭐할 거야. 지금 따놓고서 뭐 그냥 장롱에 꽂아놓고 그냥 있는 둥 없는 둥몇해 떼다 딴지 기억도 안 나는 사람들을 뭐하러 불러. 그냥 합격자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개업이란 말을 빼버리고 사무실의 사장님을 공인중개사라고 부르면 더 멋있지 않아요. 내네 남편은 뭐야 세무사 우리 남편은 공인중개사 친구 남편은 변호사. 그럼 뭐 약간 전문성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자꾸 이 앞에다가 개업이란 말을 넣는다는 거에 있어서도 저는 아직까지도 좀 불만스럽습니다. 하지만 음. 자 여러분들 뭐 어쩔 수 없어요. 대한민국 현행법이 이러니까 법대로 강의합시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됐다는 얘기는 사무실 오픈한 거다 안한 거다. 한 거다. 그러면 그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가서 뭐를 해야 되냐면 개설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동네, 이 동네는 무슨 구예요? 동작구죠? 그러면 동작구청에 가서 개설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개업공인중개사가 됐다는 얘기는 등록을 한 거고 등록을 하게 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위로 올라와 보시면 자 아까 줄였던 대로 개자와 공자를 줄이면 뭐가 돼요? 개공이. 개공이가 됐다는 얘기는 등록을 한 것이고 등록을 했다는 얘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된다라는 요 내용과 맞물려지니까요. 앞으로 문제 풀때 개업공인중개사가 딱 나오면 등록이란 말이 나없나 보자. 이게 눈에 팍 들어와야 돼. 이해 안될게 뭐였어요? 다 이해해야 되지. 자, 다음 화면 가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개혁공인중개사에는 법인인 개혁공인중개사. 이거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개법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강남에 가면 법인들 많잖아요. 저도 그동안 이렇게 학원 관계자들 많이 학원에서 뵀는데 그 학원에 한 15년 전에 실장님이셨는데 뭐 이렇게 자격증 따더라고요. 실장님이니까. 그래 갖고 이제 뭐 제가 볼때 공부를 잘하는 친구는 아니었는데 재수해서 땄어요. 아 그러더니 강남에 어떻게 법인에 취업하더니 지금은 엄청 잘 나가요. 그래서 이제 뭐큰 법인의 상무까지 올라가 가지고 그 밑에 직원들이 제 수업을 들으러 와 가지고 혹시 그 상무님을 기억하시냐고 상무님이 누구냐고 그러면 예전에 그 실장님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뭐 뭐 꼬마 빌딩이나 이렇게 강남에 있는 건물들 사고 파는 거 도와주는데 어우 뭐잘볼 때는 뭐 1년에 연봉이 한 10억 정도씩 벌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학원 실장님으로 그냥 그때 모습인데 어 지금 뭐 엄청 잘 나가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많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나는 법인체 만들어서 중개업 해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중개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자본금은 얼마 이상이에요? 5천만 원 이상이고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개설 등록을 하면 되는 건 맞는데 자, 요번 공인중개사 시험 33회 시험에 예상대로 출제했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기출문제 한번 풀어 드릴 날이 있을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이제 문제방 가면 맨날 풀 거예요. 자, 뭐라고 나왔냐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죠. 근데 이걸 포함이라고 출제했습니다. 왜? 여러분들 사회적이라는 건왜안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학원에 오기 전에 혹시 여러분들 사회적 기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한다면 이게 영리예요 비영리예요 비영리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렇게 돈 벌려고 법인체 들어가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비영리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영리지 영리 그래서 결국 사회적이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가 되는 거예요. 요거 요번 거 33회 때 출제했고요. 34회 때도 또 나올 수 있어요. 이건 뭐 하고 한달 나오는 내용이에요. 어렵지 않으니까 요 정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의미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저하고 이렇게 수업을 들으시면서 처음으로 별표 3개 짜리가 나옵니다. 특수법인 보이죠? 별표 3개입니다. 자 이거는 기초 때꼭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그 기초서 26페이지 가운데 2번, 특수법인 보여요? 거기 별표 3개 꼭 하시고요. 거기에 보면 표 있죠, 표. 그 표를 기초강의 때, 그러니까 요 정도만 공부하고 집에 가서 민법 하란 말이에한 10분만 공부하시고. 설명 자세하게 제가 드릴게요. 자, 그러면 특수법인이 뭐냐? 특수법인은 임선정이 지금 강의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법 규정에서 영업하는 법이 아니라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에요. 에디웰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 케어.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음,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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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아, 저에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네. 자, 연락하세요.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 아,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디웰 유료 회원에게만. 에디웰. 아들. <웃음> <웃음> 엄마, 그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어. 네. 자, 그러면 도대체 다른 법률이라는 거는 도대체 뭐야? 하고 궁금하시다면 제가 하나하나씩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첫 번째가 이게 뭐예요? 지역농협이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지역농협은 어느 법에 따라서 영업을 할수 있냐면 농업협동조합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정확하게 말하면 농업협동조합법 정확하게 57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싶으면 아까 얘기했던 국가 법령 정보 센터에 가서 농업 협동 조합법하고 검색 버튼 누르면 쫙 떠요, 1조부터. 근데 그 57조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렇게 적혀 있냐면 누구를 대상으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지의 매매 교환 임대차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의 영업을 하는 바운더리하고 부딪힐 수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앞으로 저 지방에 내려가서 농지를 취급할 수 있잖아요. 야, 그럼 우리는 자격증 따서 하는 거 맞잖아. 맞습니다. 아니 근데 얘네들이 왜 농지를 지급해라고 할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여러분은 일반인을 상대로 다할수 있지만 여기는 누구만 조합원만 대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지를 사고 파는 걸 도와주는 거는 농협의 고유 업무하고도 연결이 되니까 부딪힌다고 하지 말고 얘네들은 이 법적 근거로 하는 거니까 니들이 이해해 줘라 그런 뜻이에요. 자, 두 번째. 한국 자산관리공사 알 거예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비업무용 자산의 관리나 매각이나 매매를 도와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 또 여기 봐요. 지역산림조합서 있죠. 무슨 법이에요? 산림조합법. 그럼 산림조합이니까 여기 봐봐. 딴건 아니고 임목하고 임야만 들어가잖아. 물론 여러분이 앞으로 임목도 도와줄 수 있고 임야도 도와줄 수 있지만 부딪힌다 하더라도 산림조합이니까 어느 정도 연계는 되잖아요. 또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관리 기관 자 산업직성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이 법에 따라서 영업을 하는데 중요한 건 여기도 잘 보면 어디 안에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 용지하고 공장 건축물만 가능하니까 산업단지를 벗어난 일반적인 공장 건물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읽어보면 그래 어느 정도 이렇게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을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이 하는 거와 부딪힌다 하더라도 이들은 이런 법적 근거, 이렇게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퉁 쳐서 우리는 특수법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이해되죠? 자, 그럼 이제 제가 문제 출제할 테니까 한번 봐주세요. 자, 문제 출제하겠습니다. 이해가 됐으면 그걸 이제 점수로 끄집어 나와야 돼. 자, 제가 눈에 딱 뜨게 빨간색으로 한번 쫙긁게요 자, 이거 보고 대답. 자 보고 대답. 다음은 특수법인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수 있는 법인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거 틀린 거 찾으라면서 나왔다 칠게요. 특수법인은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중개업 등록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자 보고 얘기하시죠. 따라서 중개업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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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다른 법으로 영업하니까 등록 안 해도 되잖아.라고 할 때, 에이 참 진짜 하는 애가 하나 있잖아요. 하고서 이게 탁 떠오르려면 이해를 하지 말고 애워줘야 되는 거야 궁극적으로. 지금 이해는 제가 시켰잖아. 그럼 여러분이 이게 탁 튀어나야 와 돼. 자 그러면 문제 한번더 내볼게요. 자 특수법인은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등록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하늘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건 중기업 등록이에요? 예. 근데 시험장 딱 가면, 어? 하늘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또 드는 거야. 그니까 러 이게 이래서 자꾸 모의고 사라는 거를 시험을 보면 자꾸 사람이 속상한 일이 벌어져요. 근데 저는 왜더 속이 상하냐면 제가 거꾸로 객관적으로 물어볼게. 아직 우리 시험에 대한 프레션 없으니까. O, X가 경우의 수를 지금 8개죠. 근데 그중에 동그라미가 몇 개예요? 내가 1년 시간 줄게. 네, 진짜 내 객관적으로 물어볼게. 1년 시간 줄게. 지금 11월이거든? 내년 10월까지 내가 1년 시간 줄게. 하나만 외워달라고 부탁할게. 외울 수 있어? 못 외워요. 못해워, 전 나쁜 식기 저거, 어떻게 1년 동안 하나를 외우라 그래, 전 나쁜 식기 저거, 못해워요. 여기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시험을 보면 속상합니다. 그래도 못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초반에 이제 좀 여유 있고 이렇게 하신 분들은 괜찮은데 이제 5월달 오시는 분들 막 그냥 난리 난리 납니다. 막 그냥 동그라미치고 다 추풍낙엽들이 됩니다. 적당한 머리들은. 자, 알겠습니다. 요게 바로 특수법인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될듯 합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는 여러분들은 이제 봐요. 대부분 개인 사무실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로서 사무실을 영위할 거고요. 요 앞에 있는 이 편한 세상 입구에도 부동산 있죠. 대부분 거의 다 공인중개사인 개공이에요. 그럼 이분도 다 물어볼게요. 개공이에요, 아니에요? 개공이면 동작구청 가서 등록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럼 등록했으니까 개공이지 뭐. 뭐할거 없어요 똑같아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제가 뭐 강의하거나 그럴 부분이 없어요 자 이제부터 중요한 게또 하나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부칙규정이 한개혁공인 중개사 별표 3개 딱 하십시오 아 이거는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오늘 이 부칙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별표 3개 자, 이 교시에는 특수법인하고 부칙 이두 개가 별표입니다. 그 듣고 나머지는 집에 와서 1차에다가 시간을 할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부칙을 어떻게 이해시키는지를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드릴 테니까요. 기초서는 말 그대로 이게 얇잖아요. 이런 설명들이 없어요. 이런 게 있는 거는 기본서니까 자 이건 제가 설명으로 대신할 테니 그냥 듣고 제가 좀 이따가 결론만 쓰시면 됩니다 자 편안하게 5분만 시간을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우리 중기업의 연역과 유래에 대해서 한번 초반에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역사공부는 아니니까 고려시대 때나 조선시대 때 오늘날 개혁공인중개사, 중개업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객주, 거간이라고 불렀고요. 특히 조선시대 때는 이렇게 가옥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 오늘날 아파트죠. 이런 가옥 같은 걸 전문으로 하는 것을 가거간, 집주름이라고 부르기도 했대요. 근데 그런 거 의미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보세요. 시험에 안 나와. 그런데 이렇게 진행해 오다가 정확하게 1961년도 9월달부터 시행된 법이 있는데, 이 법이 바로 뭐냐면, 이게 소개 영업법이에요. 요거는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따가 자, 필요 없애자. 그런데, 이 소개 영업법은 그 당시에 신고제 법률이었습니다. 근데, 이 소개 영업법이 신고제 법률이었는데, 말 그대로 소개를 시켜 주는 법률인데, 뭐를 소개시켜 주냐? 그러면, 그 당시 61년도에는 제가 태어나질 않았기 때문에, 관련 문헌들을 보니까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요때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혼인이라든지, 또는 직업이라든지 직업 속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운데서 다리 역할을 해주는 소개 영업을 할때 적용되는 법이 소개 영업법이에요 근데 이 소개 영업법은 잘 보면 알겠지만 무슨 죄예요 신고 신고라는 건 뭐냐면 가서 하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여기 동작구 대방동인데 아 선생님 저 집이 사당동으로 옮겨요 옮기면 되지 뭐 그러면 우리는 무슨 신고해요 사당 1동 동주민센터 가서 전입 신고. 그럼 전입 신고하러 갔어. 전입 신고요. 전입 신고하러 가면 그냥 받아줘요. 평균 60안 되면 못와요아60안 되면 여기 사당동 못 온다고. 저 성적표 갖고 오라고. 꽈락사지 평균 60. 아무나 이사 오는 동네가 아니라고. 성적표 갖고 오라고. 그냥 다 받아줘. 이게 신고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당시에 신고라는 개념을 이해 시킨다면 말 그대로 신고니까 본인이 만약에 부동산 일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저 신고하러 왔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 받아줘 그럼 신고하고 그냥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부동산 공부하러 온거 아니에요 그래서 60년대 때 70년대 때저 어렸을 때 이제 이렇게 보면 저도 이걸 보고 살았는데 동네마다 여러분들 복덕방 아세요 자 여기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 계시고 산 증인들도 계시잖아요 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이 버스 정정에 이렇게 기와집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거 또 구멍가게 같은 거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어려운 풋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갖고 여기에 토큰. 갖고 이제 천원짜리 넣으면 이제 토큰. 어떨 때는 금색, 어떨 때는 은색 이래갖고 한 번씩 바뀌고요. 그 토큰 보면 가운데 이렇게 뻥 뚫려 있지 않았어요? 저보다 다 어려요. <laughs> 자, 뭔지 아실 텐데. 예. 자, 뭐, 뭐, 90년대에, 20년대 초반에 태어난 친구들은 모를 수 있지만, 자, 여기 보면 연세 있으신 분다알 거예요. 그리고 저 학교 다닐 때는 아시지만 이렇게 또 회수권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 갖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요 오른쪽에 보면은 이게 나무간판에서 땡땡 복덕빵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그 당시는 지금처럼 뭐 복사기에서 딱누르면 프린트 쫙 나오는 게 아니라 종이와 종이 사이에 껌 먹지 있잖아요. 그거 넣고 이렇게 볼펜으로 쓰면 밑에 뺏겨 나오고. 그분들이 영업했던 근거가 바로 소개 영업법인 거예요. 그러다가 자 이제 들어봐요. 이걸 좀 들으셔야 돼. 기초 때 이게 중요한 거 이제 우리 핵심 이론이나 문제집방 가면 이런 거 설명 못 해요. 이런 게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건 기초 때예요. 이러다가 80년대 때 들어서서 저 어렸을 때 아파트들이 많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이제 국가에서는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이런 어떤 부동산을 도와주는 분을 전문화하자라고 해가지고 84년도 정확하게 4월 달부터 시행된 법이 있는데 이 법을 뭐라고 불렀냐면 부동산중개업법이라고는 법이 탄생했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중개업법을 제가 유래를 좀 보니까요. 일본에 있는 택지건물취인업법이라는 법을 뺏겨서 그 당시에 급조한 법이래요. 뭐, 제가 그 당시에 뭐, 결혼해서 뭐, 이걸 뭐, 계약서를 쓰고 그럴 나이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당시 부동산 중개업법은 허가제 법률이었어요. 그럼면 허가라는 거를 잘 생각해 봐요. 아까처럼 신고처럼 저이 동네 이사 와요. 그러면 네, 이게 아니라 허가는 땅이 있어도 건물을 지려면 건축 허가 받죠. 아유, 갖고 오세요. 그냥 50증 지세요. 그냥 막 해주지 않아요. 일정한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시켜야지만 허가를 내준단 말이에요. 이 요건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자격증을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자격증 제도의 근거 법률을 마련한 게 부동산 중개업법이에요. 그러면 시험을 봐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85년도에 공인중개사 1회 시험을 드디어 시행을 한 겁니다. 여러분은 벌써 34번째 시험을 보러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85년도에 1회 시험이 있게 되고 이때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시중에 나오게 됐고요. 지금까지 역대 합격자 현황을 제가 이렇게 표로 보면 1회 시험 때 최고로 많은 합격자가 있었어요. 6만 5천 명. 이 이후에 6만 명대 합격자는 한 번도 없었어요. 예, 최고 합격자가 나왔고 이럴 때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은 지금하고 달라요. 이 당시에는 2년에 한 번씩 시험을 받고요 4지선다였어요. 그래서 갑을 병정 해 갖고 시험도 다 한자로 나왔어요. 아까 우리 저당권, 유치권 이런 거 있었죠? 그게 다 한자로 써 있으니까 이게 뭐야? 그럼 못 푸는 거야. 한자로 나왔어. 그래서 한자를 못 읽으면 시험을 못 봤거든. 예, 진짜로 그랬어요. 2년에 한 번씩 다 가불병정도 진짜 가불병장 한자로 써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진행되다가 자 여기 이제 99년도에 격병기를 마련하는데요. 여기가 공인중개사 10회 시험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이제 시작하게 된게 요때부터 이제 강의를 제가 시작하게 된 거예요. 자 요때 자 이거 한번 정리해 보고 가죠. <laughs>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공인중개사 10회 시험 때고, 요 때가 이제 제가 강의를 이제 시작하게 된 시점이 요 때인데, 요 때는 여러분들 다격변기인데 어떤 격변기였냐면다 아실 겁니다. 97년도 말에 여러분들 혹시 IMF 온거다 아시죠? 네. 지금 IMF하고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 생각해 보면, 이 때가 더 심각하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뭐 부동산 가격만 지금 뭐 떨어져서 뭐 앞으로 30%더 떨어진다 뭐몇 프로 더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 나오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뭐 부동산만 폭락한 게 아니라 회사들 뭐다 나가자 빠지고 막 정리해고 되고 막 난리 났었어요, 이때. 근데, 제, 저도 이제 이때 대학 졸업하고 이제 사회생활 시작할 텐데, 저는 이제 남들보다 남을 가르키는걸 좋아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직업적으로 이제 강의를 좀 하게 된 거죠, 이때부터. 그래갖고 저는 10회 때부터 지금 강의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요 당시에 이제 제가 강의 첫회라서 저도 많은 분들이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제가 기억난 게, 이 IMF 때 특히 야간반, 오전반 이렇게 보면 남자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특히 남자분들이 많았어요, 이때. 왜냐면 회사 이렇게 정리되고 고 이렇게 회사 부도나고 하니까 뭐 어떻게 해요 이거로 자격증이라도 따도 먹고 살아야지 근데 뭐 학원에 오신 분들 뭐 회사 잘리고 부동산 폭락하는데 공부하는데 얼굴 표정이 뭐가 좋았겠어요 그래가지고 다들 얼굴 표정이 이그러져서 아 이거라도 따야 먹고 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하고 오셨는데 그 당시 99년도 당시에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었는데요 요럴때 어떤 생각이에요 지금 부동산 폭락하고 일자리가 없죠. 그럼 부동산 규제들 더 쪼여요 풀어 풀어야지 그래야 건설 경기가 살아나야 그래도 뭐 내수 경기가 살아나지 뭐더심 허가제라서 강력한데 거기다 더 쪼여서 뭐다 죽여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때이 허가제 법률 있죠 요거를 등록제 법률로 바꿔요 그래서 등록제 법률로 바꾸면서 법을 대폭 완화시킵니다 그래 가지고 요때 완화되면서 이때 99년도부터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앞에 하고는 다르게 매년 시행해요. 그리고 이제 오지선다로 하면서 시험 문제도 좀 쉽게 해서 합격자를 만명 이상 많이 뽑기 시작을 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아직도 여기 첫해 때라 기억이 많이 나는데 이 99년도에 학원 오신 분들 얼굴 표정 정말 안 좋았는데 따갖고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때 영업했던 분들이 제 제자분들 중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그 당시에 온 거는 정말 경기가 안 좋을 때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온 거예요 회사 잘리니까온 거예요. 회사 잘리니까 왔지 강제적으로 공부하게 됐는데 아니 중요한 건 따자마자 이걸 풀어주니까 막 집값이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한1 2년 정도 따가고 실무 경험했더니 막 그냥 막 집값 떼고 막 이러니까 다 돈을 버는 거야 내가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강남에 강의할 때인데한 수강생이 와서 저한테 와서 하는 말 선생님 아직도 강의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요 그랬더니 아니 저희들은 저 지방에 꼭 떴다 방업 좀 분양권 좀 전매하고 그런 뭐 2, 3천 띠기 이런 거별 것도 아닌데 자기는 이해가 안 간대 아니 이렇게 많이 법적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왜이 분필가루 먹고 이러고 있는지 그러면서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선생님 죄송한데 한 달에 한몇억 버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분필 갖고 무슨 몇 억을 보냐고 말이지 그럼 이거 좀 불쌍해서 그러는 거야 돈 번다고 자랑하러 온 거야 아직도 그 기억이 나거든요. 아니, 진짜로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많은 수강생들, 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첫 해라 기억이 나는데, 어떤 여자분은 자격증 따가지고 딸때막 고생하고 얼굴 표정도 그랬는데, 야, 나중에 몇년 있다 보니까 집이 30채래. 아 얼마나 찍고 다니는지 집이 30채야. 아, 대단하더라, 욕심 많은가 봐요. 그데 이혼했대요. 그래서 왜 그, 왜 이혼을 해요? 돈잘 벌고 좋은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이씨, 월급도 얼마 안 갖다 주면서 밥 차리라 그런다고 그러고 짜증이 난다고. 시꼬리만한 <laughs> 월급 갖다 주면서 밥 차리라 그러시제 들어서, 들어서 못 살겠다고. 자, <laughs> 그래서 별소리 다 들어봤어요, 내가. 에, 아, 진짜라니까요, 이게. 9천 원, 저기뭐 갖다 지방 모았던 몇천십 번인데 돈300 갖다 주면서 이래라저래 귀찮다 이거지. 자, 짓고리만 한거 갖다 주면 서 자, 이런 얘기, 예요 이게 진짜로 그랬다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요게 2005년도에 격변기를 마련합니다. 이때 대통령이 누구냐? 제가 다알고 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때 2005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그랬잖아요. 내 임기에 불로소득 다 걷어들이겠다. 앞으로 부동산만큼은 내 인기 내에 잡겠다. 집값 잡겠다. 이래서 2005년도에 이제 법을 다시 쪼여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허가제 법률이 등록제, 등록제는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 이 부동산중개업법이라는 법을 노무현 대통령이 싹 갈아 엎어요. 법명이 너무 길어서 제가 줄여서 적을게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바꿔서 공부법으로 바꿉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 부자가 무슨 신고라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이거 지금까지도 있어요. 지금까지도. 이걸 만든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만든 그 과정을 저는 산 증인이잖아요. 강의를 그때 하고 있었으니까. 이게 왜 만들어진 거냐면 그 당시에 부동산 정책의 가장 중요한 골자는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만약에 1가구 2주택자는 양도소득세를 50%를 부과하겠다. 1가구 3주택자는 양도세를 60%까지 부과하고 이랬었어요. 그 당시 법이. 근데 지금 현재 얼마 전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1가구 3주택은 양도세 70%까지 부과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세금으로는 그 정권이든 얼마 전에 정권이든 집값은 잡히지 않았어요. 제가 그때 이제 강의를 했으니까. 그러면 1가구 2주택자가 양도세 50%를 부과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집을 2억 주고 샀는데 집값이 1년 만에 3억이 된 거야. 팔아야 돼. 그럼 얼마가 차익이 생긴 거야? 1억. 따라서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야 되거든요. 그럼 차익이 얼마예요? 1억이지. 그럼 이거에 대해서 50% 세금 내야 되니까 5천만 원 세금 걷어 들이겠다 이거야. 아니 그러면 5 0원 먹잖아요. 먹기는 뭘 먹어. 2억 주고 집을 살때 생각해 봐요. 취득세 내야 안 돼요. 내지그 당시에는 등록세도 내고, 집 갖고 있으면 재산세, 의료 보험 연금 올라가겠죠. 그것만 합니까? 처음에 이집살때2억 주고 사면 전액 현금이에요. 은행 용자 대출도 좀 받아요. 그럼 대출 이자 나가죠. 거기다 복비 들어가죠. 또 세입자 늦게 되면 거기에 따라 모두 뭐 집도 좀 고쳐 줘야지. 왔다 갔다 뭐 차비 쓰고 경비 쓰지. 그럼 먹는 건한 2, 3천밖에 못 먹어요. 그럼 집값이 1억이 떴는데 2,3천 먹으면 많이 먹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당시에 이게 3억의 집을 판다고 안 하고 2억 7천에 판다고 다운 계약서를 쓰는 거야. 그럼 결국 다운 계약서를 쓰는 거를 노무현 대통령이 알았겠죠. 야안 되겠다. 이거 말이야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 그래 이것들이 말이야 다운 계약서를 써. 야 앞으로는 부동산이 거래가 되면 와서 신고하라 그래. 그래갖고 이렇게 이거 3억에 신고하라고 2억 7천 하는 거 있지. 이거 싹다 잡아내. 이것들이 말이야 장난짓거리야.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 제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다가 요게 이제 정확하게 2014년도 7월 29일이죠. 요때 협회에서 많이 관여를 했어요. 뭐냐면 이 당시까지는 아까 되겠던 대로 중개업자, 업자, 업자 플러스 중개업자가 영업할 수 있는 근거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니까 전혀 전문성이 안 느껴지는 거야. 변호사는 변호사법으로 하는데 우리는 업자면서 공인중개사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의 법률이니까 너무 웃긴 거야. 그래서 우리도 사자 붙이자 해서 바로 이때부터 개업공인중개사라는 표현도 나오고 이두 법을 쪼개요.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거래신고 법률로 쪼개 그러면서 이때부터 공인중개사법이라는 단행법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개혁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가 나오게 된 거고요. 지금 여러분이 저하고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법이 무슨 법이에요? 공인중개사법. 이렇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물론 이 사이에는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자, 이 정도 선만 알아두시면 돼요.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연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 아니 무슨 역사를 얘기하십니까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돼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왜이 역사를 얘기했는지 한번 제 마음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60년대, 70년대 때 이렇게 풍미해서 영업을 쭉 진행해 왔어요. 안 왔어요. 진행해 왔죠. 그런데 이제 국가에서는 85년도부터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를 시행한답니까? 안한됩니까 시행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요. 이렇게 60년대, 70년대 때를 풍미해서 영업을 해왔는데, 자, 내년도에 시험 봅니다. 당신들도 시험 보세요. 만약에 시험 떨어지면 손가락 빨고 죽어버리세요. 라고 한다면 라 이분들이 알았다고 시험부 민법 개론 공부할 것 같아요. 기득권 인정해 달라 그래요. 당연히 기득권 인정해 달라 그러죠. 그래서 이분들은 시험을 안 보고 기득권을 인정받았는데 이분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중개인이라고 불렀어요. 왜냐면 중개사라고는 부를 수 없는 게 자격증이 없으니까. 그래서 중개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중개인으로 불러왔는데 자 이렇게 2014년도 7월 29일 날 중개인이라는 용어가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그 당시에 제가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에 다 전화를 했어요. 그 당시는 이제 뭐 부서가 아니었죠. 그래서 거기다 전화해 갖고 담당자에게 중개인이라는 용어가 삭제가 되었다. 아니 그러면 이분들을 도대체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물어봤더니 아 그분들은 부칙규정에 의해서 영업을 하니까 부칙규정에 의한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부르세요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 용어가 부칙규정에 의한 개공이가 탄생한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도 아마 여러분은 지금도 선생님 부칙이란 말이 뭡니까 그걸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칙이 뭔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부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가서 공인중개사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1조부터 시작해서 따라라락해서 50조까지 있을 수 있죠. 요 밑에 보면 부칙이라는 게써 있어요. 이 부칙은 뭐냐면 부가된 규칙의 줄임말이고요. 이 부칙에는 보통 시행일이라든지 또는 경과 조치 있죠. 이런 것들이 대부분 여기에 정리가 돼 있어요. 근데 이 경과 조치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항상 법이 시행이 되면요. 과거에 이게 있었던 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한 얘기가 경과 조치거든요. 근데 이 부칙 정확하게 6조 2항에 뭐라고 돼 있냐면 과거에 이렇게 복덕방 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되있어요 법에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뭐라고요? 본다. 이두 글자가 이분들이 영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한번 물어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분들이 과거에 지금 영업해서 오신 분들이 다 물어볼게요. 지금까지 현재까지도 몸 건강하게 영업해 오는 분들이 계실까요? 전부 돌아가셨을까? 예? 네? 전부 돌아가셨을까요? 전국에 아니면 한 분이라도 있을까요? 있죠. 그래서 그분들이 아직까지 살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는 부칙제 6조 2항에 규정해 한 중개업자라 그래서 이거를 부칙 규정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로 부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여러분들하고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걸 하나 느껴야 돼요. 이분들은 봐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붙었으니까 뒤에 등록이란 말이 와도 되죠. 그래, 이 사람들은 진짜 자격증 따서 진짜 동작구청 가서 등록한 거예요. 그냥 등록증을 받은 거야. 받은 거니까 이 뒤에 보면 개설 등록한 거로 뭐야? 보는 자라는 말이 써 있는 거예요. 이게 부칙이야. 그래서 오늘 아나 부칙이 뭔지 궁금하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국가 법령 정보 센터에 가서 직접 핸드폰으로 집에 갈때 찾아봐. 그래야 이런 게 기초 수업인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결론적으로 자, 두 가지만 적을게요. 부칙 규정한 개혁 공인 중에서 옆으로 화살표. 1번, 2번 두개 적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걸 다 적을 수는 없고. 자, 1번, 2번. 자, 첫 번째는 바로 자격증 X. 그래서 이분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분들은요, 복도방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복습할 때도, 아, 맞다, 맞다. 과거에 복도방 하셨던 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또 머릿속에 팍 인식되잖아요. 자, 결론만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다음 화면으로. 결론, 자격증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화면을 준비해 놨는데. 자, 여러분이 앞으로 중개법인 만들어서 영업을 하시게 되면 자격증이 있으니까 업무를 볼수 있는 지역적인 범위는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다할수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여러분이 영업하면 개인으로 영업하시면 공인중개사인 개공인 거 맞죠? 이것도 자격증 따서 하니까 전국 다할수 있어요. 그러나 옆에 보면 부칙규정에 의한 개공인 요부는 자격증이 없는 거 맞죠? 그러면 이분들은요, 이 동네, 지금 동작구 여기 옛날 노량진 일대부터 지금 뭐 70년대부터 지금까지 막 50년 가까이 영업해온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께서는 이 노량진의 역사를 애워요, 안 애워요? 애우니까 이 동네의 터박이에요, 아니에요? 터박이니까 이분들이 영업할 수 있는 거는 이 동네의 터박이란 얘기야. 그럼 이 동네의 기준을 따지는 방법이 특별시, 광역시, 도로 따지는데 여기 노량진은 무슨 시 무슨 시예요? 서울특별시인 거 맞죠? 예, 그러면 서울특별시에 지금 사무실이 있죠? 그럼 서울특별시 체킹하는 순간 서울특별시가 체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바운더리는 서울특별시가 돼. 그러면 결론 한번 얘기해 볼까요? 노량진에서 영업하고 있는 서울에 있는 이 부직개공이는 저 위에 제가 수요일 날이 저 서울 노원에 있는 애드윌 강의를 하는데요. 서울 노원에 있는 거 도와줄 수 있지. 왜 서울 특별시 안에 있는 건다할수 있으니까. 하지만 요 가까운 광명시는 안 되는 거지. 왜? 서울 특별시가 바운더리니까. 서울 안에 있는 것만 할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분들은 왜 이렇게 차별 대우가 있어?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또 하나가 다음 주에 오면 여러분들 이 법인은 공인중개사법 제14조에 있는 이렇게 겸업 가능한 업무 이거 다음 주에 오면 제가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오늘은 기초니까 좀 전반적으로 먼저 첫 시간이니까 파악하세요. 그래서 겸업 가능한데 그중에 요 6번이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근데 요 6번을 제가 여기다가 형광펜을 딱 칠해 갖고 왔잖아요. 6번에 보면 경매나 공매 알선과 대리는 불가능하다라고 적혀 있는 거 맞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새 그 집값들 또 주택담보대출 금리 막 지금 8%대까지 간다, 뭐9% 간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 매번 뉴스에 나오는 게 영끌종, 영끌종 나오잖아요. 그럼 생각해 봐요. 한달 월급 300인데 뭐 이자가 막 180, 200 넘어가면 라면 먹고 살아야지 뭐. 그럼 내년에 딱 봐도 경매물건 쏟아질 거라는 얘기들 지금 뭐 뉴스에 매스컴에 맨날 나오잖아요. 그러면 경매를 도와주려면 생각을 해봐요. 민법인 법적 지식이 있어야 돼요. 법적 지식 없이 그냥 먹지 깔고 쓰면 경매 돼요. 법적 지식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민법 공부를 안 하신 분이에요. 이분들은. 선생님 책 사서 했거든요. 그럼 본인이 혼자 한 거고 국가에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법적 지식을 많이 요구하는 경매나 공매는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초 강의 때이 부칙이 뭔지를 배운 사람과 3월부터 와 갖고 붙이기 뭔지 모르고 앞글자만 따는 사람은 분명히 달라요, 공부가. 그래서 요 제가 지금 하얀색으로 동그라미 치는 이 부분은 정말로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앞으로 붙이기에 대해서 이해하신다면 자, 기초 들은 분들은 되게 쉬울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거 말고 또 다른 내용들 보면 공동 사무소. 요거를 이제 과거에 이제 합동 사무소라고 불렀는데요. 이런 거는 얼마든지 이제 설치 가능해요. 자, 그리고 여기 분사무소라고 있죠. 이 분사무소는 법인의 지사입니다. 그래서 법인의 지사라고 표현했다는 얘기는 법인은 설치가 가능하지만 공인중개사인 개공이와 부칙개공인는 이거는 법인이에요, 개인이에요. 개인일 때는 법인의 지사는 안 되는 거죠. 그 설치 불가하죠. 자, 그리고 뭐 인장은 그냥 참고하시되, 자, 오늘 제가 2교시 때 지금 별표를 좀 많이 쳐서 죄송한데요. 요거 별표 3개입니다. 자, 꼭 별표 세 개. 자, 요거 꼭 별표 세 개. 자, 자동차로 예를 든다라면 여러분들 자동차 운행할 때도요. 질문. 보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듯이 당연히 자동차 소나타뭐 4천만 원, 5천만 원 하도 이 아파트는 몇 억인데요. 자동차를 몇십대 사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안전장치를 해 놔야지. 그래서 지금 현재, 잘 들어요. 지금 현재 제가 마이크 들고 떠들고 있는 지금 현재, 11월 현재는 잘 들어요. 이게 2억이고요. 자, 자, 쓰지 마요. 1억, 이게 1천만 원, 이게 1억, 이게 1억이에요. 지금 현재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바뀌냐면 내년 2023년도 1월 1일부터는 아파트 값이 엄청 뛰었기 때문에 이제 업무보증을 설정하는 금액이 두 배로 상향 조정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년도 2023년도 1월 1일 이후에 내년 10월 달에 시험장을 가실 분들이니까 11월 달에는 현행법으로 하고 1월부터는 바꿔서 하는 건 무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애워놓요 법인은 얼마로? 다두배뛴 거예요. 분사무소는 2억, 특수법인은 2천, 그다음에 개인은 2억 이렇게 벌써 금액이 바뀐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건 바로 개정법률입니다. 그래서 개정법률이기 때문에 올해 34회 여러분들 시험인 34회 시험에는 반드시 개정법률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업무보증은 반드시 시험에 나올 거야 이게 내년에 이 제가 제제 이름 걸고 또 100문제 꼽을 때 반드시 찝을 겁니다 제가 적중률이 높아요 나중에 여러분들 기회 되면 우리 에듀윌의 홈페이지에 한번 가보면 게시판 합격수기 이런 데 보면 자, 임선정 강의했던 거 들으신 분들이 합격수기 많이 남겨 놓을 겁니다 믿고 하십시오. 내년에 제가 백선에는 반드시 문제 될 겁니다. 자, 초반부터 말씀드리는 거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다 강의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공인중개사 강의했죠. 예, 공인중개사는 자격증만 따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취업까지 해요. 자격증만 따서 그냥 집에 가만히 갖고 있는 거야. 제 친구는 선생님이 24일 때땄대요다 공인중개사예요, 여러분 친구들은. 근데 자격증을 따서 선생님 전 취업할 거예요. 이일좀 해보고 싶어서 자격증 따로 왔어요. 대신 제가 나이가 26이라 뭐 따자마자 오픈하기는 좀 그래서요. 그럼 일 배우로 들어가. 그러면 남 밑에 들어간 거니까 소속이 돼요. 그러면 이제 자격증을 딴 거니까 공인중개사인 자가 되는 거 맞고요. 중요한 거는 자, 여기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겁니다. 무슨 업무를 수행해요? 중개 업무를 수행하죠. 이게 이제 시험에서는 잘 나오니까 제가 밑으로 화살표 뽑고 두 줄만 적을게요. 필기 많이 안 하잖아요. 요 정도 두 줄. 자, 그래서 자격증을 따서 남 밑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법인으로 따진다면 임원 사원이 들어가는 거 맞고요.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 어떤 업무인데? 라고 한다면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있는 의무가 있는데, 25조 의무가 뭐냐면 확인 설명 있죠. 그리고 확인 설명 서 있죠. 이런 것도 작성할 수 있어요.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25조 확인 설명이라는 건 뭐냐면 저기 임차인님. 매수인님, 이 집에 은행용자가 2억이 있네요. 이 집에 세입자가 전세입자가 보증금 1억 5천에 살고 있네요. 이런 얘기들 해줄 수 있는 거야. 민법 공부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공인중개사법 제26조. 뭐가 있냐면, 거래계약서 작성도 할수있어 이거 잘 나와요. 이것도. 올해 시험도 또 나왔어요. 그래서 거래계약서 작성할 수 있고, 거래계약서가 뭡니까? 라고 혹시 궁금하시다면, 거래계약서라는 거는, 거래 내용이 매매면, 매매계약서. 교환이면 교환계약서, 임대차면 임대차계약서 있죠. 이런 계약서를 총칭해서 거래계약서라고 표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께서는 나이는 스물여섯이라 아직 사회경험이 조금 부족할 수는 있어도 자격증 땄죠. 그럼 민법 공부했죠. 공인중개사법 공부했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은 다할수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시험에 물어보고 또 이런 것들을 만약에 잘못 썼다, 그럼 어떤 제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뒤에 가서 계속 이제 배우게 돼요. 그 확인 설명서는 뭔데? 거래계약서는 뭘 적는데? 이런 게다 뒤에 가면 2장, 3장 가면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이제 앞으로 이제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더 하고 잠깐 쉴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중개보조원인데 저는 지금 오늘 이교시때한 번도 중개보조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자 중개보조원은 뭐냐면 딱 보자마자 봐봐요. 뭐가 아닌 자? 공인중개사가 아니란 얘기는 자격증이 없어. 그럼이 사람은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민법이나 공인중개사법 공부를 안 했으니까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단순한 업무를 보조해요. 자, 그러면 도대체 단순한 업무를 보조한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야? 자, 제가 실무를 한 7년 정도 해 봤으니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간단하게 그림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칠판 보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사무실에 들어가 보면 사장님이 있고 밑에 직원들이 있는데요. 뭐 너무 많이 그릴 수 없으니까 세 사람만 딱 그리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사장님 개업공인중개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바로 이제 사무실의 대표님 대표 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있는 비가 예를 들어서 실장님이에요. 자, 요장 과장님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실장님은 김실장 여기 있는 거는 박과장이에요. 근데 요 지금 실장님인 얘와 박 과장인 얘를 가만히 보면 법적으로 들어보세요. 얘는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부르고 얘는 중개 보조원이라고 불러야 법적인 의미에서는 맞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사무실에서는 실장님, 과장님, 부장님, 이사님, 소장님 이렇게 부르죠. 근데 이렇게만 보면 얘가 소공인지 보조원인지 도대체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알수 있는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앞으로 지금은 뭐 11월이지만 내년 초에 혹시 이사 계획이 있거나 또는 연말에 혹시 이사 계획이 있으면 사무실에 들어가면 명함을 받아요. 그 명함을 잘 받아보면 땡땡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이렇게 명함에 적혀 있는 거야. 근데 요 앞에를 잘 보니까 요 박과장으로 할게요. 자, 그러면 과장. 박철수. 이렇게 딱 적혀 있고, 밑에 핸드폰 번호 대충 1010-123-4567 이렇게 더 있다고 칠게요. 이렇게 써 있죠. 이렇게 써 있으면 거의 99%, 100%라고 하셔도 돼요. 이 사람은 중개 보조원이야. 근데, 자, 이게 만약에 바뀌어서, 자,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과장 뒤에 있죠. 여기 과장 뒤에 공인중개사 박철수라고 써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명함에 파란 것이 요 공인중개사가 들어있으면 요거는 소속 공인중개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명함에는 소공이냐 보조원이냐 그런 말은 안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저도 이제 사회생활 오래 해보면 알겠지만 자 이렇게 또푼스대기 같은 분이 있어요. 만약에 요 공인중개사가 안써 있다 치게안써 있어요. 그럼 혹시라도 여러분은 과장님한테 저박 과장님 혹시 보조원이세요? 자 그런 거 물어볼 거예요. 그냥 속으로 생각해요. 속으로 생각해요. 그러면 박과장님은 아 우리 시험 봤는데 하나 모자랐다고 이상하게 있잖아요. 이게 농담이 뼈 있는 농담인데 항상 제도에는 시험을 떨어지면 하나가 모자라요. 두 개가 모자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또 재미난 얘기해 드려요. 제 둘레에도 저도 실무도 해봤지만 제 지인들도 많잖아요. 중기업 하는 분들 보면 제가 낮에 사무실에 가끔 놀러 가면 선생님 네 아니 저희 동네는요 왜 이렇게 6개월 동안 공부해서 학교 간 사람이 많아요 이래요. 근데 여러분도 오늘도 이렇게 수업 들어보지만 어떻게 해? 6개월이면 다 학교 한 달이면 한 과목 끝내서 6개월이면 학교 갈수 있겠어요? 거짓말인 것 같아요. 6개월에 학교 못 해요. 진짜 있는데 1 0 0에한두 명이야. 근데 여기 가면 동네마다 6개월에 합격한 사람이 많아. 그러면 진짜 6개월이야. 그 해만 6개월이야. 그 해만 6개월이에.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하고는 거래하지 마. 시, 신뢰성이 없어. 아유 깨끗하게 나2년에서 공부했다. 그럼 멋있잖아. 아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게 뭐 챙피하다고. 아우 뭐 2년 3년 학원 다닌 건다 빼고. 아우 나는 6개월 만에 붙어. 아우 문제집 한번 풀었더니 나는 합격하대. 재수 없어요. 아니 무슨 문제집 풀면 합격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씨 그런 사람하고 거래하지 마. 사기꾼이야. 99% 사기꾼이야. 그런 공부 아니에요. 민법만 해도 이게 기본서가 500페이지, 600페이지가 되는데 이걸 무슨 문제집을 풀고 합격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자, 놀지 마요. 난 여러분이 그럴까봐 걱정이야. 6개월 만에 합격했다. 이거 6개월 만에 뭐 붙어? 지금 씨안 올래? 다와 갖고 토요일날. 자, 다 알고 있어 내가. 다음 주에 또 이제 안올거 아니야? 첫, 첫 주라서 한번 와본 거 아니야? 뭐 어떻게 하나 보려고? 안 오기만 해봐줘 내가 진짜. 쓰고 싹 지우기로 지워버릴 거야 필기 못하게. 자,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자, 더우니까 좀 쉬었다 합시다. 자, 여기 토지부터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합격패스.